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온다육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온다육맘입니다. 빗소리가 그냥 억수로 들려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나 모르겠네. 마이크를 가까이 차볼까요? 오늘 하늘 빵꾸난 것처럼 비가 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 다육이들을 쇼핑을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왔다고 해야 되나. 이거 계란판이거든요. 이렇게 또 아가들을 업어오긴 또 처음이네. 이거 밭에서 뽑아와서 그래요. 근데 얘네가 손톱이 얼마나 날렵한 애냐면요, 아우 잡기도 무섭네. 얘가 카스예요. 카스. 얘가 카스인데 제가 카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환엽에 안에가 이렇게 투명감 같이 있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일반 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하트 모양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싸진 않은데 얘가 제 눈에 들어와서 얘 업어왔고요. 그리고 얘는 그 쉘브르예요, 쉘브르. 오, 안에 이 펄가 얼마나 예뻐요. 이 물을 얼마나 먹었나 애가 터질라 그래요. 제가 입장 잘못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완전히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저 쉘브르 있거든요. 주황빛으로 물드는 쉘브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나인부터가 약간 진짜 지금 초코라인을 그렸는데 완전히 검붉은색으로 물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뭔지 아세요? 얘가 우리 연느라는 게 믿어지세요? 와, 이 빵떡이 우리 연느예요. 저희가 생각한 우리 연느 하면 새엽에 손톱은 이렇게 날렵하지만 이렇게 환엽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저 안 믿겨져가지고 요거 데리고 왔거든요. 얘를 예쁜 화분에 빨리 식재해서 예쁘게 보려고요. 화분에 식재해놔도 얘네가 이쁜지 제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아우,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얘네 흙을 빨리 털어서 예쁜 화분에 빨리 심고 저도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우산을 안 가져갔대요. 그렇다고 자기 비 너무 온다고 집에 와야 되는데 우산 없다고 태우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집에까지 가려면 제가 고속도로 타고 한 40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네 제가. 이게 쓰러지면 손톱이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손톱 예민한 애들 좀 고민됩니다. 너 좀 내려가 있어. 우리 언니도 좀 내려가 있어. 이름표는 옆에 챙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 판은 좀 내려놓을게요. 좋고 빨리 풀어볼게요. 오, 너무 예쁘다. 이런 아이 카스 보셨어요? 오, 어디서 이렇게 너는 이상하고 요상망측한 애들만 구해오냐. 흔한 애들은 많잖아요. 흔하지 않아야지 이쁘지. 지금 다육이가 참 많이 싸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예쁜 아이들 그거 고르냐고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아이들이나 봐도 다 예뻤는데 지금은 조금 고르게 되죠. 왜냐면은 많잖아요. 많으니까 더 이쁘네 막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도 다육이도 이쁘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가을비가 무슨 장마비 오듯이 와요. 끝에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저녁 시간 되니까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노숙하시는 분들,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되게 걱정되시겠어요. 가을이라고 다육이 여름 이제 폭염 지나고 예쁘게 보시려고 막 그러는데 지금 막 가을 장마에 막 이렇게 되게 아이들 물 관리 잘못하시면 되게 힘드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할 것도 없어요. 뿌리 빨리 털고 이거 좀 잘라낼까? 어제 뽑아놨는데 벌써 이렇게 바람에 다 말랐나봐요.
왜 이렇게 요즘 잘 말려져? 확실히 가을이 건조한가 봐요. 봄, 가을로. 얘도 물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빵빵해요. 잘못 잡으면은 입장 다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뿌리가 있는데요. 요걸 좀 살짝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제 화분 바꿔서 분갈이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바뀌기 전에 여기 산타 할아버지 요거 외인분에다가 식재하겠습니다. 엄청 예쁘죠? 아,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안 기다려져요. 추워요. 메인분에 식재하겠습니다. 내 딸망 어디 갔냐? 너 일로 와봐. 아이고, 왜 이렇게 멀리 있어? 오늘따라 딸망이. 딸망 깔고, 들고 있어야 되겠네. 손톱 부러지니까, 배수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요, 맨날, 이 달총님 배아토, 아니 배아토 훔쳐 쓴다니까 달총님이 영상 보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쓰라고 댓글 달아주시던데 원래 눈치 안 봤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이제 대놓고 쓰라 하셨으니 저 그냥 대놓고 쓸 겁니다. 그냥 멍석 깔아줬으면 잘해야지. 멍석 깔아줬는데도 못하면 그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뭐 어때요? 근데 확실히 건강합니다. 여기 자라는 거.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키우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저 안 죽어요. 근데 달총님 입장에서는 좀 죽어야지. 저한테 다육이도 팔아먹는 거 아닌가? 안 죽어서 뭐 다육이를 안 사가잖아요. 달총 저한테 그래요 맨날. 뭐 다육이 뭘 자꾸 사냐고. 그냥 있는 거나 잘 키우라고.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장사꾼이? 그럼 잘 팔아먹어야지. 아 어디를 앞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되네. 아무데나 다 예뻐.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죠. 이걸 빼고 싶은데 못 빼겠다. 부러질까봐. 네. 반듯이 앉아. 꾹꾹이 대충 하고, 대충 꾹꾹이. 이렇게 손톱. 아이고, 왜 손톱. 대충 꾹꾹이. 이렇게 손톱 날렵한 애들은 진짜 분갈이 할 때 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겁쟁이 쫄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손톱 망가지고 나면 그냥 아주, 이거 회복하려면 더 오래 걸려요. 손톱 하나, 부러진다고 해야 되나? 찌부러진다고 해야 되나? 창은 손톱이 생명인데, 손톱 부러지고 나면 볼품이 없잖아요. 이렇게. 배아토를 조금 더 넣어야 되나? 하겠습니다. 가을 분갈이. 요즘도 깍지나 그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저 아직 없어가지고 오늘 비가 오니까 살균으로 해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분갈이하다 또 늦으면은 딸내미 못 태우러 가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손톱이 또 날렵해서 가뜩이나 느려 터진 나오니 오늘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볼수록 예쁘네, 이 카스. 기존에 제가 키우던 카스랑 얼마나 다른지 좀 비교해 보려고요. 쓸데없는, 이쁜 애는 하나면 족하는데, 겹치네요. 자기 스타일이죠. 오, 짜다.
마사가 너무 이제 바닥을 보여가지고 허리 꼽혀가지고 하려니까 힘드네요. 마사를 채워야 되려나 봐요.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우 천톱 부러질까봐 그냥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지금 고봉밥은 훑어내고 고봉밥 먹으면 살쪄요.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진짜 배가 고파요. 막 그 과자가 땡기죠. 저는 그래요. 탄수화물 중독인가 봐. 저는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살집이 많은가 본데 과자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집니다. 과자를 끊느니 그냥 뚱뚱하게 살립니다. 과자를 끊고 뭐 겁나 섹시한 미인으로 살래, 과자를 먹고 뚱뚱하게 살래 이러면 그냥 과자를 먹고 뚱뚱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뭐 이 나이에 미스 뭐 나갈 것도 아니고 실버 모델을 할 것도 아니고 줌마 모델을 할 것도 아닌데 분갈이 하면서 또 헛소리 합니다. 여기에 카스 이름표를 제 걸로 수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급하니까 이렇게 꽂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더블루분에 예쁘죠? 요거 그 전에 환희다육에서 사는 더블루예요. 요걸로 깔맞춤 세트 맞춤 하려고 여기에다가 신겠습니다. 예뻐요. 너무 예뻐. 여기에다가 요거 쉘브르, 요 쉘브르를 식재하겠습니다. 뚱땡이 쉘브르입니다. 잘 어울릴 것 같죠? 여기에 빨리 흙을 털겠습니다. 밭에서 뽑아와갖고 밭에서 양분을 얼마나 먹고 빵빵하게 컸는지 아니 그냥 물 먹은 게 티가 확 나요. 제가 이러다 훅 보내는 거 아니야? 가격도 고하게 주고 샀는데 얘 가격이 거만둥인데? 아 이거 쉘브르 진짜 거만둥입니다. 얘가 일반 그냥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고급형 쉘브르 아닙니다. 완전 예쁘죠? 꼭 보라둥이 같아. 완전 예뻐. 쉘브르 센터 라인이 진짜 뚱뚱합니다. 화분에 앉혀갖고 얘 또 살 쪽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엉덩이를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치킨 먹... 아 떨어졌다. 여보세요, 물 먹고 똑 떨어졌어요. 하나면 다행인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이 진짜 조심해야 돼. 또 떨어지면 이제 울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옥상 네임보우님이 댓글에 그렇게 써주셨더라고. 영상 찍냐고 천천히 하는 줄 알았더니 영상 끌면 더 천천히 하냐고. 맞아요. 영상 찍냐고 그나마 빨리 하는 거예요. 영상 끊으면 더 천천히 할걸요? 이렇게 뿌리를 대충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더블루분에 이렇게 식재하겠습니다. 약간 삐뚤어요.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배수구멍 맞고
배수 하고 앞으로. 어? 아닌데 이거 여기도 마사가 있었어. 자, 옆도 아낌없이 쓰고 아낌없이 눈치 보지 말고 쓰라고 했으니까 조금 줄 거 팍팍 주고 양심도 없는 나오니. 양심이 뭐가 중요해? 가격이 잘 크는 게 중요하지. 그쵸? 이렇게. 대충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예쁜 쪽으로 얼굴 찾아서. 근데 뿌리가 일자로 뻗었으면 좋은데, 약간 사선으로 뻗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는 사선으로 넣겠습니다. 아니야. 앞토를 더 넣어. 산을 만들어서 네. 사선으로 위에서 봤을 때 일자로 꼽은 것처럼 꼽겠습니다. 잘 꼽았나? 모르겠습니다. 잘 꼽은 것처럼 잘 안 됐어도 잘 된 것처럼 그런 거 있죠. 사람들 이렇게 예, 척하는 거 이런 거 예, 그런 거 잘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척하는 거 잘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삶이 편하다는데 저 잘 안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척이 잘 안 돼서 이쁜 척 이런 게 아니라요. 남이 뭐 뭔 얘기를 하면 아 그런 척 그 사람 말이 맞은 것처럼 맞는다고 얘기해 주는 척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저 그런 거를 못합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죽은 긴 거.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척이 잘 안 되는 스타일? 친구들이 그래 싫어합니다. 재섭사! 이렇게. 그냥을 한 번을 안 넘어가. 재섭게. 뭐 이런 스타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이거 진짜 범한 되네. 좀 쎄. 가격이 또 후덜덜? 후덜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라인이 좀 다른 쉘브르라서 그런지 좀 셉니다. 왜 그렇게 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다육이 시장이 예쁜 거, 좋은 거, 특이한 거 막 이런 것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도 제가 보니까 이제 언제 흔한 다육이들은 많이 갖고 계시고 하니까 특별한 거, 좋은 거 이런 것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걸 뽑았어야 되는데 안 뽑았네. 아, 그리고 여기가 마사가 쓰는 걸로. 어, 쉘브르 왠지. 까만 돌이가 아니라 까맣게 물들고 붉게 물들은 이런 색상이 아니라 왠지 보라 돌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쉘브르? 보라 돌이가 되줬으면 하는 바람. 여기 초록둥이 제가 좋아하잖아요. 초록둥이도 이 색감이 초록빛이 진한 애들일수록 물들어오면 진한 붉은빛을 띠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감이
연하면 연할수록 맑은 빛감에 연한 빨간색을 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다육이를 쳐다봐 보면 또 다른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 또 고봉밥을 먹였지만 얘는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살이 좀 빠질 거고, 제가 꾹꾹이를 대충 꾹꾹이 했기 때문에 흙이 배합토가 밑으로 좀 빠질 거예요. 들어갈 거거든요. 다져지면서 그때 밑으로 들어갈 거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저 너무 사랑스럽잖아. 우리 쉘브르 이름표 뒤에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몽클, 예쁜 몽클이한테 여기다가 행복이 얼굴에 여기다가 식재할 친구는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언니 손톱. 어우, 날렵해. 이 친구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냥 이놈의 비는 나온 영상 찍을 때 그 내내 비가 올려나 봅니다. 끝이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세차게 옵니다. 이 목소리가 큰가, 내 빗소리가 큰가, 무슨 내기하는 것 마냥 더 크게 오는데요? 소리를 네가 크게 하면 나 비를 더 많이 내릴 거야, 뭐 이런 경쟁하듯이 이렇게 막 많이 옵니다. 네. 목대가 있네요. 애긴 아닌가? 많이 묵었나? 빛나인의 색감 들어오네요, 여기. 오. 여기도 색감이 쫙 뒤, 우리 언니가 색감이 뒤에서부터 들어오는 다육이었나봐요. 그 우리 언니는 대부분 다 국민 다육이라 많이 키우시는데, 저는 우리 언니를 솔직히 지금 처음 키웁니다. 얘는 또 그리고, 얘는 일반 그, 또 우리 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언니가 딱히 예쁘다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얘는 통통해서 그랬는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뿌리를 좀, 뿌리 실하네. 우리 언니라고 하면 믿겠어요? 전 안 믿어지는데. 친구 멍 행복이한테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다. 네. 배속구멍이 커요, 이 뭉클아분이. 배수를 하고 배합터 아낌없이 쓰고 네. 아, 진짜 도로도 막힐 건데 집에 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우울해지네. 분갈이 하면서도. 비가 좀 끝이면 가야 되는데. 될려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분갈이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이 화분 라인 위쪽으로 올려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손톱이 안 망가질 것 같은데. 배합도를 좀 덜 넣었나 봐요, 제가. 네, 좀 채우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채우면 배합도가 이러다가 손톱 분지러뜨리죠, 제가 또. 요즘 너무 습해가지고, 습도 때문에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저 되게 궁금하네. 전쟁이실 것 같아. 여름에는 뜨겁고 폭염에 아이들 물 못 줘가지고 마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환기, 베란다 습도.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풀문 사용 안 하시잖아요. 풀무는 진짜 물을 거의, 물 마름이 굉장히 늦어요, 풀무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수제 화분이나 화분들 사용하시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물 마름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베란다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노지나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보다 화분들 많이 사용합니다. 물마름이 아무래도 플라스틱 봄보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어? 마사를 잘 요령껏 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자꾸 들리죠? 그래도 밀어 넣어야 됩니다. 네. 어, 빗소리. 빗소리가 어느 정도 잔잔하게 오면 커피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하우스를 때리니까 커피 생각은 둘째 치고, 집에 갈게 막 걱정스럽네. 이런 날은 빈대떡 부쳐먹고 놀아야 되는데, 빈대떡을 내가 해먹으려면 힘들고, 누가 해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 장 먹자고 내가 해먹으려면 힘이 들고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러 가서 그거 가지고 오는 것도 귀찮고, 저는 또 배달에 비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충대충 더 이상 물 많이 먹고 손톱이 삐죽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먹은 건 먹은 건 훑어내고, 되겠습니다. 야, 그만 좀 쪼물딱거리고 빨리빨리 좀 끝내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언니까지 분갈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쳤죠? 분갈이. 분갈이는 어떤 분이 힐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 갔어 하나는. 엉클 크리스마스 화분 웨인분, 요거는 더블루분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몽클 행복이의 우리언니입니다. 우리언니 너무 예쁘죠? 입장 보세요. 정말 두꺼워요, 요거. 센치가 몇 센치야, 이게. 자가 없네. 와, 너무. 제 손가락 한 두 마디가 넘어요.
입장 하나가, 우리 언니가 입장이 그래요. 그리고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요거 카스예요. 카스. 맥주 카스가 아니고 술 땡기는 날 아니고 이렇게 생장점 라인 보세요. 금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화분도 예쁘고, 여기 보시면 더블로 화분에 쉘브르예요. 얘도 일반 쉘브르 아니에요. 보세요. 얘도 입장이 제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입장입니다. 요 옆라인 똥실똥실한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입장 하나가 이렇게 동글동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분갈이 했어요. 예쁜 아이들 식재하다 보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